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참 좋아요. 큰돈 벌려면 테마주를 사야 됩니다. 그 우량주도 테마를 만나야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테마주.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차트가 있는데요. 미국의 롤이라드라는 차트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건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도 계속 더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갔을 때, 근데 적당한 수준에 올라가면 폭락합니다. 그 천정에 삼천정이 나오죠. 보이죠, 여기서. 지금은 아직 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외봉이라. 가고 있는 중에 있다. 그렇지만 지금 융자를 받거나 또는 이제서 밧데리 테마에다가 몰빵 치는 것은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만 키우시고요. 없는 분들은 테마가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벌써 오늘 강력하게 테마가 바뀌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밧데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지쳤잖아요. 그래서 다음 테마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로 여러분 바닥에서 출발할 때 그런 거 잡으시면 부자 되고요. 금액이 크신 분들은 아파트 한 채씩 생길 겁니다. 자, 오늘 내가 책을 하나 읽어 드릴 건데요. 88TV 강의실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좋은 구절을 올려놓는 곳이에요. 자, 오늘은 장장기 투자의 비밀, 넬리 윌리엄스라고 미국의 가장 단기 매매로 수익을 많이 내신 분이에요. 강의가 VOD 한 권에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들어갖고 얘기 다 가르쳐 줄게요. 100만 원 내가 냈고 강의는 들어갖고 내가 컨닝고 해갖고 여러분한테 다 여기 유튜브에서 해줄 테니까 알았지? 때를 기다려야만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갔는데 다음 테마에 때를 기다려야지 2차 전지 꼭대기에다가 몰빵 쳐봐라 이제. 다음 테마가 나오는데 갈 돈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책에 글을 한번 읽고 갑시다. 초보자는 기회다 싶으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덤비는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테슬라 때 그랬잖아요. 카카오도 그랬죠? 삼성전자도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서 성악개미, 동악개미 하면서, 그때마다 근데 앞에서 이게 여러분에게 그 유튜브에서 고점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주예요. 밧데리도 보니까 교주들이 막 밧데리 좋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꼴가닥 지금 넘어갈 사람들이 많죠. 꼴가닥 넘어가면 비트코인도 그랬잖아요. 돼지는 겨. 그러니까 테슬라, 카카오, 삼성전자 고점에서 왜 들어갔어요? 유튜브 보다가 너무 푹 빠진 거 아니에요. 적당히 올라갔을 때 빠져나와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죽어요. 저돌적으로 달려들 때 흥분이 부당처럼 뒤따르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그 고점에서 달려들고 몰빵 칠때 기분은 좋다는 거죠. 매매할 때도 그렇고 초보자는 투자는 핵심 문제는 이른바 과다매매 그리고 확신. 지금같이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2차 전지 그 전문가들이 확신을 주죠. 테슬라는 얼마나 성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400달러가 100달러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정찰이요! 배터리도 많이 올라간 것들이 이제 고점을 치면 아직은 고점 친것 같지 않은데 4분의 1 토막 난다고. 초보자는 대체로 시장의 이익보다 매매할 때 아드레날린이 발생되는 상황이 더 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돼. 그러니까 매매도요, 투자도 흥분이 일어나고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돈을 잃어도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못 떠나는 거예요. 이들은 적정 수준보다 더 크게 매매한다. 그래서 그 몰빵치고 융자 받아보잖아. 신용 쓰고. 매매를 더 자주 할수록 엔돌핀이 더 많이 분비된다. 그러나 잦은 매매, 횟수가 너무 많은 금액은 투자자들을 압살할 치명적인 독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매 자주 하고 융자 많이 받아오고 몰빵치고 그러면 한 방에 뒤지는겨. 부자는 거액을 베팅하지 않으며 매일매일 베팅하지도 않는다. 인내심은 조급함이나 허세가 아니라 진정 때가 왔을 때 행동하도록 흥분 수위를 조절해준다. 투기자 머릿속엔 빨리 부자가 되는 망상이 매매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투기 세계에서는 탐욕과 흥분을 느끼는 매매는 절대로 이익이 나는 매매가 아니다. 나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매매의 최선이다 싶은 이상적인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장단기 투자의 비밀책, 랠리 윌리엄스의 책 중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예요? 지금 2차 전지 차트가 이렇게 생겼죠? 이런 것들이 천정 나오면 박살 나는 거예요. 테슬라에서 그렇고, 여러분 카카오에서 다 느꼈죠? 그래서 후발주자는 또색 업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업종은 보니까 이런 종목들. 실적이 팍팍 나오면서, 그다음에 외국 자산들, 뱅가드나 브랙록, 노르웨이 펀드 같은 이런 삼성생명 같은 유명한 그 펀드들이 사는 종목, 이런 섹터의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 이번 후속 테마는 일요일날 방송에서 공개할 겁니다. 일요일날 유튜브에 여러분 많이 오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놓으면 일요일날 뜰거 아니에요. 구독 누르고 여러분 일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88TV에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투자 강의실을 찾아가세요. 투자 강의실을 찾아가면은 여기 책을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서 아빠가 조그맣게 요약해 놨어. 그리고 책을 꼭 사. 부분 여러분에게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좋은 책들만 여러분에게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씩 중요한 대목들을 올려놨으니까 가서 읽어보고
책을 한 권씩 꼭 사시기 바랍니다. 멋진 밤 되시고요. 배터리 테마 지금 못 잡아서 안달하는 분 있고, 배터리 영상, 배터리 유튜브 저녁마다 지금 막 귀에 꽂고 있죠? 그러다가 세뇌 되면 배터리에 취해 뒤지는 겁니다. 또 테슬라 쪽 나는 거고, 또 삼성전자 쪽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배터리 가지고 있다면 서서히 내릴 준비도 하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야 됩니다. 이제 몰빵 치거나 다른 쪽에 조금씩 섹터를 나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부자아빠 파미 가족 여러분, 일요일 밤에 만나요. 바이바이.